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국 전역 기독교 대학의 가을 학기 신규 등록 학생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에즈베리 대학교는 1년 전보다 가을 학기 등록 학생 수가 20% 가까이 증가했고, 콘코디아 대학교와 에빌 크리스천 대학교 등 많은 기독교 대학이 높은 신입생 등록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오는 26일 UN 장애인 권리협약과 서울시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논의합니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의 66%가 자신의 자녀가 목회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교회 생활 등에서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목회자의 자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스트레스와 상처와 목회자가 느끼기에도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컴패션이 20주년 기념 특별 사진전 컴패션 모먼트, 지금 우리가 사랑할 시간을 진행합니다. 10월 29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배우 차인표, 시네라 부부가 13년 동안 후원한 리카를 재회하는 여정을 비롯해 필리핀 아이들의 다양한 일상 속 사진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